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미스터 코리아 클래식 보디빌딩 플러스 180 체급 1위를 한 정은휘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체육교과 인간운동과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석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너제틱스 운동체학습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 및 트레이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첫 번째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때는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뭐 이두 다리 그리고 등. 이번에 그래서 한동기 선배님이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하체 밸런스가 좋다고. 상하 밸런스가 네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가슴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가슴 근육에 장애가 있어요. 이제 가슴 근육이 위, 중간, 아래 이 세 개의 섬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앙 섬유가 선천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정성이 엄청 컸었어요. 그걸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운동법은 CKC,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해요. 신장성 수축 구간을 강조하고 무게를 낮추는 식의 네, CKC 상황에서 이제 관성 저항을 늘리는 네, 그런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가 기준이라면 저는 1000%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움직임 제어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움직임 제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 이제 소사이드 루틴은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장난스럽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운동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이거든요.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으니 저는 거기서 정교하고 큰 힘으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근질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2살 때 스쿼트를 195kg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스쿼트를 115kg로 하고요. 데드리프트는 저번에 제가 훈련 중량이 100kg로 이제 데드리프트를 했고, 이제 저는 벤치프레스를 못해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푸쉬업으로 저는 가슴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질이 여러분들께 꼭 근질이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 위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려고 중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볼륨을 늘립니다. 그래서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를 높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해요, 현재 보디빌딩에서. 근데 보디빌딩을 좀 더 보디빌딩스럽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신에 부과되는 그런 스트레스 양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근육에 부과된 스트레스 양을 높여야 돼요. 본인이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무게에서 계속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뭐 8RM, 12R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맨몸 스쿼트에서도 불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강도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장성 어떤 수축 구간을 강조화를 한다던가, 가벼운 무게지만 뭔가 반복 횟수를 많이 한다던가, 약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이렇게 부상 위험을 가지고, 저는 근질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게만 쫓지 마시고, 저도 내추럴이거든요. 내추럴은 무게가 답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꼭 무게가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 좀 무게를 낮추고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 방식으로 운동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편하게 하세요, 운동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에 자극이 안 온다는 거는 어떤 이 운동 자체가 그 사람의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동작을 통해서 안전한 동작을 우선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뭔가 컨트롤하는 그런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편하게 하시는 게 지금 대부분의 근질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접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운동, 식단, 휴식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보디빌더 선수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어떤 실용적 가치를 증명하고, 이제 보디빌딩의 어떤 학문적 가치를 이 세상에 증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피트니스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